120만 년 전 바다에서 붙은 심해에서 거대한 화산이 폭발합니다. 폭발로 인해서 수직으로 높게 쌓아오른 섬이 지금의 제주도가 되었고요. 제주도는 그 후로도 100만 년에 걸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분화구가 현재 368개나 있습니다. 분화구들을 제주도 분들은 단어로 오름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오름으로는 검은 오름, 윗새 오름, 사라 오름, 세미 오름, 색배 오름, 다랑시 오름, 용눈이 오름, 백야기 오름, 이렇게 오름마다 이름이 합쳐져 있고요. 찾아와주신 우도 또한 오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도는 성산 일출봉 정상에서 우도를 바라봤을 때의 생긴보다 소가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성산 볼때 주민들은 우도를 소머리 오름 또는 소섬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고 많은 오름 중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변화무쌍한 오름은 가운데 보이시는 한라산인데요. 해발 1950m 정상에 올라가 보시면 저런 물이 고여있는데 맹록당이라고 하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평상시에 물이 보여있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거나 태풍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가득 차있다가요 대부분 서귀포 남쪽으로 능선이 있어서 물고기장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남아있던 물건으로 증발하거나 땅속에 스며들어 버려서 힘껏 올라가셨을 때 보실 수 있는 물의 양 우리 양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에 별명 하나 지어주기를 접시 위에 떠놓은 물과 같다고 해서 접시백록당이라고도 불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한라산이 제일 큰 엄마 화산이 되겠고요. 옆에 뽀글뽀글 계란들을 368개의 이 오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름 하나 잡아서 제주도 동쪽 앞바다에 살포시 갖다 놓으면 그렇죠. 오늘 찾아와 주신 우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작고 아름다운 섬 우도 안에서 아침에 눈만 뜨면 볶음밥만 볶으면 그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반대편으로 넘어가시면 대한민국 최남단 짜장면으로 유명한 마라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볶음밥 드실 시간인데요. 드실 때는 마음 섞지 마시고 계란 반, 볶음밥 반, 밥 반씩 떠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고요. 밑바닥까지 너무 세게 빡빡 긁어 드시게 될 경우 까만 화산재 드실 수가 있어요. 주의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마지막까지 즐거운 여행 되세요.